1602번님의 삼성 SDI라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펴보시면요, 57만 6천 원의 매수가 그리고 20% 비중입니다. 장기 보유하려고 매수를 했거든요. 그런데 80만 원대까지 수익 실현을 못했더니 자꾸 하락합니다. 내년에 괜찮을지 도와주세요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내년에 좀 이게 괜찮을까요? 어쨌든 지금 뭐 무역 수지 64억 원 달러 적자고 반도체 수출도 빠지고 2차 섹터도 다 삼성 SDI 역시도 대형주가 오늘 타격이 큽니다.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지금 이거 그 길게 보신다고 내년까지 생각하시면은 이게 트레이딩이 아니라 어찌 보면 투자 관점이거든요. 네, 투자를 계속 해도 되고, 네,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, 일단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빠진 이유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3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이게 이제 많이 생산이 안 될 수 있다. 네네.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건 너무 먼 미래인데 이게 정책에 따라서 좀 또 바뀔 수가 있어요, 지금. 네. 네, 더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해소가 된다면 괜찮으니까 지금 뉴스 플로어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은 싹 다 잊어버리시고 일단은 이게 2차 전지는 성장 섹터라는 건 틀림없어요.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보시면 매수가가 57만 6천 원이면 9% 정도 수익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 비중을 20%인데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차라리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가를 이탈을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이제 58만 원대, 네, 58만 원 매수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만약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수익이더라도 나중에 손실이 되면 그때는 또 못 팔기 때문에 네네. 지금 2차 전지가 애매할 때는 비중은 가져가되 비중에 대한 부분 20%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%만 가져가고 내려갔을 때 내려가고 추세가 전환됐을 때 다시 사야 되겠다.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흐름이 좋으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보셔도 될 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고 또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좀 업황적으로 컨디션적으로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요.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